달팽이샘의 영상 수업 듀익 바셀을 이용한 캐릭터 리깅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한 모습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뼈대를 심어서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은 캐릭터를 준비를 해볼게요. 주의사항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정확하게 레이어를 나눠주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 레이어, 그리고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오른손,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자, 또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몸통도요, 윗몸 따로, 거기에 아랫몸, 그리고 목, 머리, 어깨, 그리고 여기 팔 부분, 그 다음 손, 엉덩이를 별도로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종아리, 또 오른쪽 발, 또 왼쪽 어깨, 왼쪽 팔 부분, 왼쪽 손, 왼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신발, 이렇게로 레이어를 구분했습니다. 요거는 자료로 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된 걸 애프터 이펙트에서 정확하게 모션을 한번 만들고자 하는데요. 저는 뉴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었던 화일을 임포트합니다. 임포트 카인드, 컴포지션, 그리고 레이어 사이즈에 맞게 가져올게요. 자, 캐릭터 보이 더블 클릭해서 컴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에 우리는 뼈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플러그인 되고 있고요. 자, 레인박스군요. 레인박스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리깅 애니메이션 그 플러그인인 듀익입니다. 이 듀익은 16버전이 현재 나와져 있고요. 자, 듀익 바셀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요 웹사이트를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를 들어오시고, 그리고 맥 버전,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요. 자, 이렇게, 이건 윈도우 버전입니다. 압축을 풀었을 때 이렇게 압축이 풀리고 있고요. 실행 화일 EXE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잠깐 번쩍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화일을 Ctrl C 복사해서요. 경로는 C에 프로그램 파일스,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 그리고 서포트, 스크립트 폴더에 스크립트 UI 패널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행을 했고요. 이런 스크립트는요, 에펙에서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에 갔을 때 환경 설정에서 요게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Allow script to write file and access network. 요게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스크립트를 사용해 줄 수 있고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윈도우 메뉴에 방금 설치했던 듀익 바셀 얘를 열겠습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실행이 잘 되고 있고요.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뼈대 심는 것부터 할 겁니다. 자, 리깅이고요. 리깅의 첫 번째 스트럭처, 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컴프 준비된 상태에서 인류 인체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쩐쩐쩐쩐쩐 하고 뼈들이 준비가 쫙 됩니다. 네, 자, 준비가 됐고요. 이제 제대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어깨뼈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전체 뼈가 좀 큰 것 같아서요. 50%로 줄이고 여기 어깨에 갖다 놓을게요. 그런데 여기 관절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체 레이어들을 투명도를 50%로 낮춰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부터 신발까지 레이어 선택하고요. T 눌러서 오퍼시티를 50%로 낮췄습니다. 자, 이제 다시 뼈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자, 이제 여기 관절 겹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위치에 가서 갖다 놓고 전체 뼈의 크기는 좀 줄여서 할게요. 위에는 50%, 아래쪽은 40%, 손과 손목 있는 쪽은 조금 더 낮춰서 3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레이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위 레이어가 먼저 선택이 돼서 아래 게 잘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그 뼈들만 눈을 키고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암 부분이니까 팔뼈만 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아이코. 팔과 관련된 뼈들만 암 팁부터 네, 켰고요. 그리고 전체 몸도 그냥 한꺼번에 켜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뼈죠. 네, 이제 위치 잡아 보겠습니다. 손목에 갖다 놓고요. 디스플레이의 퍼센테이지는 좀 줄였어요. 자, 손끝입니다. 손끝에 갖다 놓고 디스플레이 퍼센테이지 줄였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모든 위치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깨는 여기 어깨뼈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퍼센테이지 50%, 그리고 아랫뼈 디스플레이 퍼센테이지 40%, 그리고 손목뼈 손목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퍼센테이지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끝 퍼센테이지 30%. 자, 이제 여기 작업이 잘 됐으면 나머지 다리와 관련된 부분을 눈을 키고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여기죠. 자, 마찬가지로 허벅지 부분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퍼센테이지 50%, 그리고 무릎뼈 퍼센테이지 50%. 자, 발목 퍼센테이지 여기는 30%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 앞꿈치 부분 발끝 부분 30%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도 30%로 해서 발이 작죠. 작은 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을게요. 자, 또 해봅니다. 허벅지 끝부분 50% 해서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허벅지 중심 위치에다 정확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뼈를 심을 때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위치가 맞아야 모션을 줄 때 자연스럽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50%, 무릎 있는 곳에 겹친 곳에 가져다 놔야죠. 자, 이렇게 겹치게 작업하는 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작업할 수 있겠고요. 자, 30% 발끝에 30% 그리고 뒤꿈치 30%. 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좋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몸과 관련된 뼈들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거는 힙에서부터 핸드까지. 자, 이게 몸과 관련된 뼈대입니다. 여기는요, 중심을 어디다 주냐면요, 여기가 정중앙이 배꼽의 위치입니다. 자, 일단은 힙 맨 밑에부터 배꼽, 그리고 상체와 하체 중앙, 그리고 목 아랫부분, 목. 아, 이번에는 그냥 스케일을 줄이지 않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좋아요.
떠드 위치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로 보던 것들을 다 오프를 시켜서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얘 혼자만 솔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자, 몸통에 오폴스티 투명도를 50%로 낮춰줬던 걸 100%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뼈대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를, 자, 중요한 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의 엄마는 머리뼈입니다. 그래서 헤드. 왼쪽 어깨, 아, 요 부모 자식 간으로 연결하는 페어런츠 링크는 Shift F4를 눌러야 나타나지는 형태고요. 자, 이어서 오른 어깨의 엄마는 Arm 2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의 엄마는 Forearm 2 되겠습니다. 오른손의 엄마는 Hand 2 되겠어요. 자, 윗몸은 스프라인 2, 아랫몸 스프라인, 목은 넥, 엉덩이는 힙, 그리고 오른 허벅지는 타잇. 자,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럴 때는 옆에서 펼쳐서 해줄 수도 있겠죠? 타잇 2. 여기 있네요. 6번 레이어. 오른 종아리는 캘프 2. 오른발 핸드 풋 2. 자, 왼쪽 어깨 암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떠요.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넓게 큼직하게 보면서 링크를 걸어도 되겠죠? 왼팔은 포람, 왼손 핸드, 왼쪽 허벅지 타잇, 왼쪽 종아리 캡, 왼쪽 신발 풋. 자, 링크가 다 걸렸습니다. 자, 링크 건 걸 프로젝트 패널에서 컨트롤 D에서 하나 복사해서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복사한 보이 2 컴프를 열었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는 S, 즉 뼈대들을 다 선택을 잡고요. 뒤에서 두 번째 여기입니다. 링크 앤 컨스트레인트. 오토리깅을 진행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쫙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컨트롤러가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컨트롤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손 컨트롤러 한번 움직여 보면 오, 손이 움직여집니다. 자, 발 컨트롤러 한번 움직여주면 오, 팔이 움직여집니다. 훌륭하네요. 자,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프로젝트에서 컨트롤 D 하고 복사합니다. 복사한 컴프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핸드 2를 뭘 할 거냐면요. 핸드 2와 핸드를 IK에 FK에 inherit 요 둘 다 체크를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페어런츠 로테이츠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여기 리버스 뼈대 팔꿈치 뼈대를 제대로 굽어주겠다라는 형태고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러들을 다 선택을 해서 자 여기입니다. 모션 애니메이션에 갔을 때 워크 사이클을 클릭해 볼게요. 자동으로 짠 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오, 움직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워크 사이클에 갔을 때 나는 제너럴 모션을 조금 역동적으로 하겠다. 그럼 한 200%라고 줬더니만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움직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워크 사이클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워크 사이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옵션을 조절해 볼 건데요. 자, 여기 펼쳐보게 되면 일단 제너럴 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션의 강도입니다. 얘가 200이라고 했더니만 훨씬 더
좀 씩씩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제너럴 모션을 만약에 0을 준다면 멈춤이에요. 멈춤. 안 걷습니다. 멈춤. 자, 요것도 키프레임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스위치를 눌러서 멈춰 있다가 걷다가 멈추다가 빠르게 걷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자, 다시 200이라고 줬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모션의 위치를, 시작 위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옵셋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면 서 있는 상태에서 걷겠죠. 옵셋은 간격 떨어뜨리기. 자, 그 다음 메인 파라미터스에서 캐릭터를 펼쳤을 때 키나 몸무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를 120cm에 몸무게를 좀 무겁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걷는 게 아까 걷는 거랑 조금 달라지죠. 꼬마아이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에너지가 넘치는 그렇게로 한번 해볼까요? 30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궁짝궁짝 막 신나게 이렇게 걸어가네요. 대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넘치게 됐을 때는 막 발목도 틀어지고 다리도 이렇게 좀 레이어 모습이 좀 안 맞게 되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소프트, 부드러움의 정도입니다. 값이 올라가시게 되면 더 많이 흔들거려요. 고개도 더 까딱까딱, 팔도 휘청휘청, 어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번엔 워크 사이클을 펼쳤을 때 양수 값은 뒤로 가기고요. 워크 스피드가 마이너스 값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0을 주게 되면요,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얘를 3을 줄게요. 그러면 뒤로 가기 기능이 됩니다. 뒤로. 자, 다시 마이너스 3 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죠. 앞으로. 이때 타입을 리얼리틱이 아니라 댄싱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된다면 얘는 약간 흔들흔들 춤추면서 껄떡껄떡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리얼리틱으로 바꿨습니다. 자, 세컨드리 컨트롤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여기서는요, 넥앤 헤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을 얼마나 스윙 흔들어 줄 것인지, 3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한 10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훨씬 더 많이 까딱까딱 움직여지는, 오우, 뭐 이런 모습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바디를 펼쳤을 때 우리가 윗몸, 아랫몸, 힙이 있었죠. 그래서 바디도 얼만치, 힙을 얼만치 흔들어 줄 것인지, 바디를 좀 많이 흔들어 주면 훨씬 더 꺾인 상태로 상체가 조금 더 많이 움직여지고요. 힙도 더 많이 흔들어 주겠다라고 한다면 앞뒤로 이렇게 흔들흔들 이런 모습이 되죠. 오, 재밌네요.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정도 움직여 봤고요. 암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여 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나는 팔을 더 많이 휘젓고 싶어요. 암 스윙이라는 부분의 각도를 올려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더 많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지죠. 네. 자, 그리고 핏. 다리도요. 다리를, 무릎을 위로 번쩍번쩍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핏 하이트를, 높이를 좀 올려볼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훨씬 더 씩씩하게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아, 그리고 힙 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의 값을 올려주게 되면 발끝을 좀 더 세웁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칠 때 꾹꾹 눌러서 땅을 밟고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라는 부분을 펼쳤을 때 우리가 파라미터스를 보게 되면요, 다리 길이가 얼마나 길 것인지, 숫자가 커지게 되면 다리가 쭉 벌어집니다. 이런.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면
좀 다리 보폭이 좀 짧아지겠죠. 자, 그리고 캐릭터의 하이트, 높이도 설정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요 앞에서 주어졌던 컨트롤러의 값들을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완성된 이 캐릭터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해요. 너를 만들겠습니다. Ctrl Alt Shift Y. 널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디와 풋투 핸드투 워크사이클. 얘네들의 엄마는 널입니다. 자, 널을 포지션을 열고 위치를 잡아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스위치 누르고요. 만약에 1초 정도 걸려서 걸어와서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는 거는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잠깐 멈춤이니까 워크 사이클의 제너레이션, 즉 기본 모션 여기죠. 제너럴 모션을 여지까지는 200%였는데 다음 넥스트 프레임에 갔을 때 잠깐 멈춰서 볼까요? 0%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멈추 쓰는 거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걸어와서 멈췄네요. 그리고 뭐라 좀 하다가 자, 제너럴 스위치 눌렀다가 다음 키프레임부터 넥스트 프레임부터 걸어가 볼까요? 200 그리고 널이 움직여지겠습니다. 널도 원하는 시간대로 쑥 걸어간다면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캐릭터가 걸어와서 잠깐 멈췄다가 걸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할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듀익의 16버전, 듀익 바셀을 뼈를 실제로 심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고 워크사이클 모션 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업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